2017년 8월 착공한 다이어트한 댐이 작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이어트한 댐은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한 댐은 높이가 289m에 달하고 총 발전 설비 용량은 1600만 킬로와트로 산샤댐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입니다. 복잡한 지질 구조 때문에 공사기술 난이도로는 세계 1위라고 중국 스스로 자평했었던 댐을 불과 4년 만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완공한 것입니다. 2020년까지 순서대로 완공된 이 진사강의 시로도댐, 샹자바댐, 우둥더댐은 완공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한댐은 불과 4년 만에 완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이어트한댐은 연간 6,6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다른 3개의 댐은 60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8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두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이어트한 댐이 4년 만에 완공이 가능했을까요? 중국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완공하려고 무리하게 빨리 완공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미 다이어트한 댐이 균열되어 붕괴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이어트한 댐이 산샤댐과 함께 양쯔강의 수량을 조절해 홍수 억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산샤댐과 더불어서 다이어트한 댐과 나머지 진사강의 세 개의 댐들이 중국 전역을 거대한 홍수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 17일부터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중국 북부 네이멍부 자치구 후른베이열의 댐 두 개가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중국 댐 붕괴의 원인은 작년 2021년 7월 17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이 너민강의 수위가 높아져 작년 2021년 7월 18일 댐 두 곳이 붕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16,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교량 22곳이 파괴됐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붕괴된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후른베이열의 댐들도 부실공사로 전문가들이 댐에 균열이 생겨서 붕괴를 경고했었던 바로 그 댐들이라는 것입니다. 댐의 부실공사로 댐 균열에 의한 붕괴 경고를 무시하다가 댐이 붕괴된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1975년 8월 호남성을 덮친 초강력 태풍 나나로 인해 화이어강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며 반차오 댐을 비롯한 주변 댐 62개가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2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680만 채의 주택이 붕괴, 침수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반차오 댐에 대한 댐 균열로 인하여 붕괴 가능성이 경고가 되었었으나 중국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댐이 안전하다고만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댐 건설로 인하여 댐 붕괴 위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인하여 중국은 산사태, 침수, 부식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단기적 경제 이득을 환경 파괴와 맞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중국의 전문가들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산샤댐 완공 이후 이 산샤댐 저수량의 막대한 무게가 600kg에 이르는 이 장강변을 침식시키고 있고 빈번한 수위 변화로 인한 산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장강의 물 흐름을 막고 있어 유속이 감소, 오염 정화 기능이 현재 약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조차 경고하기를 중국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장강의 수질 오염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댐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콩강 상류에 중국이 건설한 11개의 댐 때문에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수량 변화에 어류는 물론 조류와 물소 등 강 어귀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추가 댐 건설을 예고하면서 메콩강의 생태계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댐 운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동물은 어류입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의 톨레사프 호수 등에서 서식하는 대형 어류 판가시우스는 2010년 중국의 댐 개발 이후 개체수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 하류에 민물고기 68종은 이미 멸종했고 22종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민물 돌고래도 멸종 위기 상태입니다. 메콩강에 서식하는 민물 돌고래는 현재 채 10마리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지대 하천에선 죽은 민물 돌고래가 발견되자 중국이 상류에 댐을 개발한 이후 유량이 변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돌고래의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은 계절에 맞게 범람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건설한 댐으로 인해 생태계의 리듬이 지금처럼 계속 깨진다면 조류는 물론 다른 동식물들도 서서히 멸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을 건설한 중국은 중국이 만들어진 댐들로 인하여 오히려 메콩강이 가뭄에 들면 물을 방류해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 장마철 물 유입량은 30% 줄였고 건기에는 70%가량 더 내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콩강 유역 5개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은 중국의 인위적 수량 통제 자체가 문제라며 중국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장마와 가뭄을 방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메콩 국가들의 이 지속적인 반발에도 어이없게도 추가로 13개의 댐을 메콩강 상류에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폭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590mm의 폭우로 유명 관광지인 꾸이린 일대가 모두 잠겼고 후난성 역시 폭우로 이재민이 179만 명 발생했고 13명이 사망 실종하였으며 중국 동부에서는 이미 누적 강우량이 265m에 달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3일 전 6월 9일까지의 정보이므로 오늘 6월 12일 일요일 현재에는 아마도 확실히 더 많은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장마로 인하여 폭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쓰촨성에서는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산샤댐은 둘째 치고라도 우선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이 먼저 붕괴하여 대혼란에 빠질 최고의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중국의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현재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